10월은 참 좋은 달이죠. 열매 맺는 나무는 자랑하는 기간이고 열매 없는 나무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달입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은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이런 사과나무 같은 것은 잎이 떨어지면 뭐만 남아? 열매가 남아요. 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름다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참 좋은 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만 보니까 밤나무에는 1년 내내 관심이 없다가 열매를 맺으니까 아이들이 몽둥이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요. 열매 없는 가지는 맞지도 않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매를 맞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박해받지 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나이롱으로 하는 사람은 박해도 없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에덴 기도원에 가서 한동안 오래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가서 자고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산 중턱 바위에 올라앉아서 늘 기도했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이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올라가시다가 그 밤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었는데 밟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년, 15년 돼서 가봤더니 밟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엄청 커서 숲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갔던 그 길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더니 숲이 우거져가지고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금방 뱀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으시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숲도 많이 바꾸어지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하세요 했던 원장님도 돌아가셔서 기도원 입구에 있는 그 밭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자연도 바뀌었지만 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요즘에는 여군들이 많이 생겨서 그 군가가 별로 인기가 없대요. 우리는 군인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했잖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단일 민족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도 달라졌어요. 교계도 달라졌는데 군대도 달라지고 38년 전 같으면은 2층 교회도 부흥이 됐고 개척교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쳐 있었는데 거기에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를 지나면 전파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확 하면서 굉장히 그 거리가 즐거웠어요. 교회마다 성탄 수리로 십자가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불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아이들의 소리는 교회에서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주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주형으로.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 공간에 어른들만 터벅터벅 걷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 우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에덴 기도원의 원장님은 삽이나 갱이를 가지고 가서 묘목을 심었다면 오늘 그 산을 사랑한다고 하면 장글도를 들고 톱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를 괴롭히는 측렁굴이나 가시덩굴을 잘라버리고 잘못 자란 걸 가지치기를 해서 곱게 자라야 그 산을 보호하듯이 이제는 성장한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바르게 자랐는지를 살펴보고 시대에 맞게 새 출발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뭘 할까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이 있죠. 결혼 초기에는 우리 가정에 애기 3명 가지자, 4명 가지자 그러면 둘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50쯤 돼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단계인데도 아기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허수고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입양을 하든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를 알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때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로마 가톨릭이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가버리니까 당신들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벗어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켈빈이 또 연구를 하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적인 설교를 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흘린 피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 엄청난 피를 흘려서 발에 세운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르게 세우려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또 암흑시대를 맞이한 로마 가톨릭 때문에 말씀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볼 때도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피를 흘려서 회복한 기독교회가 지금 또 힘을 잃어가는 거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고 늘 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과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타락
타락과 세속화에 자꾸 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은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을 보면은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인색해. 누가 과거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전거를 사주게 되면 자전거만큼 도망을 가고 차를 사주면 차만큼 도망을 가고 비행기를 사주면 비행기만큼 날아가 버린다고 잘 되는 것만큼 부모님과 멀어진다고 복 받는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잠언서 3장 8절에 보면 나를 뭐라고 그랬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너무 부자 되면 그거 관리하다가 신앙 뜬 하나님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제가 도둑질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자체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잘못하면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버리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싹트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복 안 줍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일하는 자체의 감격을,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수고한 오래된 분들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개척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가? 제 마음속에 혹시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늘 기도하면서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뭐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누려도 돼. 내가 직분이 뭐니까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상심리 다 버리고 자녀를 키울 때 키운 자체가 누림이 되고 부부간의 동행 자체가 누림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사람 되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빌립보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감옥에 계신 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말. 바울사도가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같은 말을 계속 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 말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요. 개들을 삼가고 악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지요. 여러분 개들 개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그 개 말고 요즘에는 개 패션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인형에다가 뭐 옷 입히고 뭐 이래 나왔는데 요즘에는 강아지 패션이 나와가지고 프라틱으로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데 아 그걸 딱 보면서 야 이제 큰일 났네. 뭐 동물 애호가는 저 말 들으면 뭘 큰일 났노 그러지만 개는 사람만큼 사랑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사람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개 사랑하면 아이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의 특징은 뭐냐?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개의 특징을 보면 그 특징 가진 사람을 삼가하라는 말씀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죠. 거듭 행한다. 반복해서 거짓말하고 이성 없이 물질의 종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행악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늘 교제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물든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세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 받은 후에 봉사할 때 죽는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순교하면서 끝까지 충성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안전한 바른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이고 영원한 자랑은 구원의 자랑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자랑할 게 못 되고 물질도 자랑할 게 못 되고 기술과 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연세가 한 50, 60 되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30, 40년 전에 예쁜 분이 지금 얼마나 예쁘시던가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봐요. 50년 전에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지금은 얼마나 예쁘던가요? 50년 전에 엄청난 잘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살던가요? 그렇게 힘있고 기술 있는 사람인데 50, 60년 지난 지금 그분을 얼굴을 보세요. 다 보잘것없이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은 구원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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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 거 없어요. 인간의 육체나 환경은 자랑할 게 없어요.
세월이 가게 되면 변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잡혔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그는 회심을 했고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서도 자원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표현하기가 단어가 조금 모자랍니다만은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죠. 딱 가고 싶어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오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자원하는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하죠. 빌립보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죠? 잔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난 것들에 대한 관심과 후회와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버리죠. 잊어버려.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창립할 때 천막을 구하러 다닌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달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주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장하면서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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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집에 돌아가면 부부간에도 새롭게. 새롭게. 참 힘들거든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어디 갑시다. 가봐요. 예식장에 다녀오십시오. 결혼 예식장에 가서 뒤에 앉아서 우리도 과거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지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0월은 영육간의 회복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보면 10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할렐루야.